다음은 뱁사 비전 기술병.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그 주문의 비용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. 이거 갖다 개짓거리는 못할 것 같아요. 보류하고 까마귀 전령. 각 덱의 주문 하나를 공개해. 네. 엘레크 눈알 튀어나오는 소리. 뿌. 각 덱의 주문 하나를 공개해. 내 것의 비용이 더 높으면 그 카드를 뽑습니다. 콤보덱 할 때 드로우용 카드로 저도 왕의 엘레크 되게 많이 넣거든요. 이제 드로우 할 때 용으로 쓸 수 있겠어요. 콤보덱 할 때. 하급 루븐 루비 주문석. 요것도 이제 상급까지 있겠지. 무작위 마법사 주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오고 정령을 두 장 내면 강화가 되는데 또 강화되면 무작위 마법사 주문 3개 들어오고 쾌법. 상대편이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에게 피해를 6 주고 초과한 피해량만큼 적 영웅에게 피해를 줍니다. 이거 말리고스 복제하는 카드 많잖아요. 이거 복제하는 카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뚝배기 날아가게. 이것도 재밌겠다. 지맥 조작군. 게임이 시작됐을 때 내 덱에 없던 카드가 내 손에 있으면 그 카드들의 비용을 2감소시킵니다. 콤보덱을 쓰는 사람으로서 하스스톤의 템포가 더 빨라지면은 계속 실패 확률이 되게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나만 죽어 맨날. 이건 좋은 카드긴 한데 달갑진 않네요. 신비의 덱. 내 덱에 두루마리 카드 5장을 섞어 넣는다. 종수형 목소리 여기까지 들린다. 아 이거는 슈퍼 란듐 법사에 제가 필히 넣을 카드거든요. 슈퍼 란듐 법사는 진화한다.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에 개짓거리 하기가 제일 좋아요. 시즌 초반에 딱 확장팩 나오고 일주일 동안은 다들 막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거의 한 80% 되는 사람들이 막 정말 템포가 다 느리단 말이야 전체적으로.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슬슬 이제 이제 나도 이득충이 돼야겠구만. 지맥 조작꾼. 그리고 신카드는 별로 안 써. 여러분들도 확장팩 나올 때마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카드는 진짜 얼마 안 쓰고 정말 쏙쏙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모으고 모으고 모여서 템포를 더 빠르게. 그래서 카드 딱 나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덱을 재밌게 할 수가 있느냐,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알루네스님. 내 턴이 끝날 때 카드를 3장 뽑는다. 이거 불안하고 이거 써갖고 내 덱에 요거 한 4장 정도 넣은 다음에 덱 바꾸면 돼요. 될 것 같지? 생각하면 다 되니까.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